광주시 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경우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은 국회의원과 이현철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용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함경우 전 당협위원장을 광주시 갑선거구의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사무처 공채로 입사해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상근 보좌역 등을 맡은 바 있어 당내에서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런 친밀도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저의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병훈 예비후보와 이현철 예비후보의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소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삼선 행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병훈 예비후보는 광주시에서 최초의 삼선, 중진 의원으로 선택받아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전 광주시 의원 이현철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정치를 혁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소병훈 후보 측이 선출직 정치인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선 경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께서 지역의 시도 의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지지 행위 금지를 어기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시 갑선거구에서는 개혁신당의 성수희 예비후보와 진보당 신승용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리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